고장난 거 제발, 시계, 가전제품 이런 거 두지 마세요. 오히려 뭐 물건을 들여서 대박나게 좋아지는 거보다도 제발 좀 내가라고. 자, 이번에는 네. 집안에 이것을 두면 기운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수인트리 했는데 집안에 이걸 두면 대박이 난다 라는 건데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. 선생님만의 정보가 궁금해서 이번 시간에 이 주제를 가져볼 거예요. 네. 뭐를 꼭 사놔야 돼서 네. 뭐를 이래야 돼서가 아니라 네. 첫 번째 중요한 거 막 네. 쌓아두지 마세요. 옷도 막 쌓아두고 네. 이럴려면 차라리 서랍장이나 장롱을 사시고 네. 정리를 하시고요. 안 입는 거 있잖아요. 몇 년 동안 네. 정리를 해서 제발 좀 내버리세요. 신발은 내 신발 항상 바깥으로 나가게. 신발장에서도 아코가 바깥으로 나가게. 그리고 왜 집에 이렇게 네. 슬리퍼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꼭 네. 바깥으로 놓으세요. 그러니까 신발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. 자주 신는 거 슬리퍼를 나 부를 일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. 바빠야 되잖아요. 네. 나는 바깥으로 일을 해. 네. 그러면 그렇게 해. 또 있나요? 또 있어요.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데 네. 저는 거의 뭐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하니까 신당도 네. 근데 변기를 꼭 닫아. 돈이 새. 그리고 고장난 거, 가전제품, 네. 그리고 뭐 스피커에 뭐 포함인가요? 네, 고쳐서 쓰려면 쓰고 네. 쌓아두신다고 그러면 네. 좋지 않아요. 고장난 거 제발, 시계, 뭐 가전제품 이런 거 두지 마세요. 오히려 뭐 물건을 들여서 대박나게 좋아지는 거보다도 제발 좀 내가라고. 내가 할 거 내가 하시라고. 이거 알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운을 바꾸려면 일단 첫 번째가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맞아요. 그리고 현관문 네. 요즘에 현관문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현관문하고 유리가 딱 보이는 경우 있어요. 네. 가려야 돼. 유리를 현관문 위치를 바꿀 수 운이 바로 튕겨나가. 가려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아 이것도 알려줄까? 원룸이야. 내가 사는 데가 네. 원룸이면은 자는 모습이 만약에 싹 보이거나 이러면 그 네. 집안 이거 방향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네. 이 중간에 문에서 들어와서 이 중간을 살짝 가려주는 게 좋아요. 돈이 안 나가게 문처럼 가리는 것도 자기랑 맞는 게 있는데 그거는 누구한테나 맞다고 볼 수가 없어서 손 없는 날 그 앞에 쪽을 가려야 되는 집도 있어요. 그건 집에 따라서 좀 달라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또한 그 개인한테 잘 맞는 기운이 있을 거고 아 맞아요.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선생님 영상을 보거나 현관 들어와서 제발 여기 좀 안 지저분했으면 좋겠어. 그 뭐 들어올 운이 있겠냐고. 혹시 저희 집 현관이 지금 보이시는 건 아니에요? 저희 집 현관 신발을요 네. 이렇게 신발 상자 다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논다 그러면은 깨끗하실 것 같은데 뭐 신발이 수십 개예요? 신발 많아요. 예. 저 좋아해가지고 신발. 아니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. 신발 상자도 뭐 말씀하신 대로 신발 상자도 상자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. 안 돼요. 그 정도 저, 수준이 저 아니라서. 보면서 만족해. 어? 신발 딱 보면서. 그러면은 그거를 진열할 거를 딱 만드는 거. 아 요즘 그래 생각 중이에요. 아 생각 중인 게 아니라 그것도 손 없는 날 들여놓으면 되지. 알겠습니다. 오케이 감사합니다.